지난 24년 동안 우리의 아침창을 열어준 김창완 아저씨의 시간 자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집 김창완의 시간. 2000년 10월 2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24년 동안 한결같이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침창을 진행해 주신 DJ 대 선배님, 대짜 선배님, 김창완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네. 인사를 이렇게 뭐 요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형님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형님이랑 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진짜 그러니까 위인전 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지상렬 씨는 제가 네네 이게 가까이서 뵌 적이 없어갖고 네네 그래갖고 어떤 분인가 이렇게 주위에 막 물어봤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아이. 굉장히 좋아하실 분이라고 어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니 형님,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방송에서는 좀 뵀죠. 가끔. 예. 근데 저희 네. 그 제가 예. 아주 예뻐하는 네네. 저희 막내. 네네. 막내 아들하고. 예예. 굉장히 닮았어요. 아 제가요? 예. 아 예예.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예. 미리 와갖고 저기 모니터 잠깐 보는데. 네네네. 아니 제가 걔하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도 네. 이제 뭐 낯설지가 않은 게 형님 이제 가까이서 이제 뵈면서 크게 보면 아 저희랑 얘 같은 유전자다. 눈도 조금 이렇게 작고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예 그렇죠. 네. 찍찍찍찍 하면 나오거든요. 네네네. 어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 타율이 4 이상이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으세요. 아 네네. 관상을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을 뵈는데 제가 아. 무속인은 아니고 이렇게 쓱 뵈면은 아 저분 인생 마일리지가 갓길로 안 살았구나. 에헤, 아주 점잖게 잘 살아오셨구나 이런 게 보이죠. 아 네네 네. 이야. 아니 그나저나 형님 요거 좀 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창 마지막 방송이 지난달 3월 17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17일이 마지막 네네. 방송이고 아 생방송으로 할 건 그 전 그 금요일이었으니까 아하 15일인가? 네네. 이제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17일까지가 이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그때는 녹음. 녹음 방송이었고요. 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요 부를 때 초록색 이 나비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이제 오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때 이 장면이 청취자들한테 엄청 많이 기억 속에 남았다고요. 네. 그때 그 이제 의상이요. 그 전전날쯤인가 그 무슨 드라마를 찍었어요. 네, 네. 드라마 찍는데 그때 이제 제 역할이 집사였어요. 네, 네. 집사 역을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보타이를 설정을 했는데 아 근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침창 가족들의 영원한 집사이고 싶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드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복장을 그렇게 했죠. 어허. 예. 야 여기 지금 저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근사하시다. 예. 저 그 주위 분들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이런 갑상선은 혼자밖에 없다. 예, 애니메이션 목소리도 있죠, 포크 목소리도 있죠, 락 네. 목소리도 있죠, 다 갖고 있으니까. 아, 예예. 예, 예. 그걸 요즘엔 갑상선이라고 그래요. 예예. 예, 저는 예, 의학적인 용어를 좋아해가지고 예예. 예. 아주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야, 저희 형님은 진짜 그 가요계의 실손보험이죠. 형님 노래 들으면 다 힐링이 됩니다. 야, 그 김창완 노래 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수 오늘 저기 저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요. 저희한테 얼만큼 위로를 많이 주시고. 아... 예, 저도 뭐 이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한국 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저희 큰형님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제가 기호 유치원 다닐 때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저희 집에 그 LP도 있고 근데 어저께 송도집에 못 가서 제가 그걸 못 갖고 왔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예. 혹시라도 형님이 그거를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간직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야, 그나저나 저기 뭐 라디오 뭐 TV 인터뷰에서 이제 종종 이제 뵀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한 달여 됐죠. 네. 이렇게 지내면서 거의 뭐 엇비슷하게 일어나고 엇비슷한 일들 하고 네네. 아침 루틴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형님이 이야기하는 엇비슷하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비슷하다 이게 뭐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 뭐 새벽 한 6시쯤은 일어나지요. 네네. 일어나서 뭐 체조를 간단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7시 전에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네. 근데 이제 고개 생략이 됐죠. 아하. 네. 고개 이제 점점점. 네. 점점점이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글쓰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전에 같이 이렇게 뭐 많이 보내지는 않고요. 그냥 뭐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문자요? 요즘 아침에 문자가 안 오니까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네네. 그런데 의외로 바빴어요. 그동안도 계속 뭐 공연이다 뭐 네네. 그냥. 네. 그리고 책이 나와서 예예예. 예, 예. 그거 이제 뭐 북토크도 하고 뭐 네네. 이러느라고 네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예. 네. 그 이제 아침장에서 했던 인사말을 네네. 좀 모아서 네네. 일전에 네. 안녕 나의 모든 하루라고 또 한 번 책이 엮어져 나왔었어요. 네네. 이제 그 후편이라고 보면 되죠. 제가 이제 뭐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둥글게 살자 뭐 네. 이런 주의거든요. 네. 형님 보니까 이렇게 네. 빼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형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형님은 이제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형님 이 목소리를 지금 발레 타기는 너무 아깝다. 빨리 땡겨 써야 된다. 주행을 해야 된다. 저는 진짜 민원을 올리고 싶습니다. 묵히면 안 되죠,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도 빨리 복귀하고 싶은데. 네네. 네. 뭐 때가 전문수용이랑 얘기해야 돼요? 네? 전문수용이랑? 그 형 좀 아세요? 예? 아니 그냥 예. 알아요.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요새 굉장히 예. 요새 굉장히 네. 심심해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아 형님은 이렇게 저기 아니야 네. 있으시면 안 돼.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형님 사람들 건조한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다가 형님 수분 좀 뿌려줘야죠. 아, 네. 아까 실손보미를 이제 가습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네네. 할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오늘 특집 제목을 김창완의 시간이라고 이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책 김창완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작가 말에 이제 보면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흐트러 놓은 시간 남긴 자국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김창완의 시간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침장 시작해서부터 계속 제가 써왔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야말로 아침장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허공에 흩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어낸다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무슨 이미 다 흩어진 일들인데 네네. 그 말을 주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오. 실제로. 네네. 근데 이게 책으로 엮어내기 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을 이제 아침마다 아침창 가족들에게 이제 아침을 선물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걸 매일매일 적었잖아요. 네네. 야,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예. 그 매일매일 아침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제가 누군가 뭐 선물을 드린 게 아니라 네네. 그 아침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내려줬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예, 엮어내기 진짜 잘했다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청취자분들한테도 큰 선물이고 이제 창완 형님은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모아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훌륭한 글 조식이었죠.
우리 저 과추 형도 아까 그 이야기를 했지만 홍성원 원장도 예. 매일 듣는다고. 예예. 예. 아수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책을 보면 안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안구가 좀 변치 않는 사람들, 예. 예. 차만희 형님의 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몇 편은 그렇게 이제 네네. 아, 거기 이렇게 하면 나온대요 소리가. 네네네네. 그러면 형님이 직접 예 녹음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했죠. 그래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이 글들이 라디오 이제 오프닝이잖아요. 오늘 그 한 편만 혹시 읽어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뭐 네네. 있으면 이쪽에 저희가 하나. 예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네. 아 이걸 읽어드리면 되겠네요. 야 이거를 네. 직접 아 요. 이거요 진짜. 아 논산 공연 가다가. 네네. 공연이 논산에서 있어서. 내려가다 이제 식당에서 네네. 생긴 진짜 에피소드인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그날 아침에 저거 보내드린 거예요. 엊그제 공연 때문에 내려가다가 논산쯤 지나 식당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어딜 가나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손님들 편하게 잘 해놓은 집이 많지요. 그 식당도 주인은 논밭인데 실내는 가로수길에 레스토랑처럼 꾸며놨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바로 옆 테이블 젊은 부부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 아빠가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다며 가족과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기들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처음 나왔다는 알바생이 뭐 꼭 고등학생 같던데 제 테이블로 오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유튜버세요? 어떤 채널이에요? 제가 구독과 알림 설정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입에 넣었던 갈비탕 뿜을 뻔했습니다. 모르는 걸 확실하게 모른다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큰 장아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예뻤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 여태 기억나시죠? 아, 네. 그럼요. 예. 근데 네. 그 아침장 이제 이거를 읽어드릴 때 아침장 시그널에 휘파람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어 거기에 얹혀 있던 거랑 네네. 지금 이 비즈랑 사뭇 달라요 느낌이. 예. 많이 달라요. 야, 낮 시간 때 또 이렇게 오프닝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뭐 좋죠. 네네. 낮에는 또 다른 아침창 아 저기 낮에 네네. 걸맞는 오프닝이 써지겠죠. 네네. 네. 써져야 되겠죠. 아니 형님 만약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라디오 이제 DJ로 이제 복귀도 하실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예 원하고 있는데 시간대는 한 몇 시대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어 아침에 많이 하셨으니까. 네. 만약 뭐 허락을 하면 난 한 뭐 몇 시대 정도 창환이가 한번 해보겠다. 랄 수 있잖아요. 예. 아 아닌 게 아니라. 네. 야 이러다가. 심야 방송을 하는 건 어떤가? 심야 좋다. 예. 제가 심야 그야말로 청춘 시절엔 네네. 심야 방송 꽤 오래 했어요. 네네. 몇 시대부터 몇 시대요? 10시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아하. 그런 아주 네네. 야심한 밤에도 해본 적이 있고요. 10시부터 그때... 2시 사이는 좀 긴장해야겠는데요. 아, 그때 이제 IMF가 터지고 예, 예. 그때 막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하면서 이제 간 프로그램 그 시간대였을 거예요. 네네. 하여간 그런데 그 밤 프로그램의 또 매력은 또 나름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고즈넉하고 예. 또 그야말로 1대1로 누구를 만난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아침 시간에도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지만은 네네. 낮에 하는 방송이나 그것과는 달리 음흠. 밤이 주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음흠. 사연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에 나오는 또 상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야 방송이 이제 하면은 어떻겠나. 네. 야, 형님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 DJ라는 거는
제가 후배 DJ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예, 했어요. 예. DJ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네네. 지상렬 씨는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예, 예, 예. 늘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덕목이죠. 네네. DJ의.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 간에 네네. 나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죠. 네. DJ라면. 네. 아주 오랜만에 예, 아주 고급진 단어들을 예, 많이 듣고 있으니까 상렬이가 본네트에서 예, 예. 많이 흔들리네요. 예. 저는 약간 이 멘트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야, 근데 형님, 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를 하게 됩니다. 예. 형님이 말씀 주시는 거, 그리고 뜨거운 지상렬 들으시면서도 많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창환이 형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그냥 네. 지켜라. 그죠. 네네. 그럼요. 예. 엄윤정 님이 예, 창환이 형님 문자 줬습니다. 네. 창원아치 목소리 들으니까 지금이 아침 같아요. 제 20대부터 39까지 아침창이랑 함께 했어요. 야, 진짜. 엄윤정님, 아, 이거 다시 만나야 될 텐데. 네네. 아니,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침창 예, 예, 이제 예. 그만두고. 아, 창원아치, 뭐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시간이 문제겠어요, 사실. 네. 어느 시간이 됐건 우리 창환이 아저씨가 예, 그 두 시간을 책임져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잠시 후 4부에는요. 아침창에서 늘 청취자들의 사연과 고민을 들어줬던 김창환 형님이 오늘은 열렬이들의 사연을 들어줄 예정입니다. 김창환 아저씨가 들어줬으면 하는 고민사연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딜리버리해 주십시오. 자, 이쯤에서 예 퀴즈 하나 가죠. 산 울림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한국 대중음악 명반으로 선정된 1978년 나온 산울림의 2집 타이틀곡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기호 유치원 다닐 때 처음으로 들었던 오선지거든요. 1번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2번 내 마음에 홍단을 깔고.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혹시 힌트 없습니까? 주단 홍단. 네네. 아직 무슨 힌트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웬만해서 화투 안 하죠. 예, 그래도 화투에서 이거 잡으면 좋아합니다. 고현진님, 아저씨 얼마 전에 성남에서 김창환 밴드 콘서트 다녀왔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 자리 옆에 생전 처음 보는 언니랑 막 춤추면서 봤어요. 라디오에 창환 아저씨 목소리 너무 그립습니다. 예, 계속 예 대피할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 내 얘기도 들어줘. 뜨거운 주상열 4부 특집 김창환의 시간 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환 형님이 본업인 뮤지션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창빈군이랑 김창환 밴드가 콜라보 음원을 냈습니다. 노래 제목이 중2여 미들스쿨 중2여. 맞아요. 아하. 예, 잠깐 들어보죠. 여러분 안에 큰 우주를 열고 싶나요? 그럼 누구 말에도 절대 가지지 말아요. 제발 내 나이를 묻지 마. 19금 영화는 안 볼 테니 몇 학년이냐고 묻지 마.
1학년은 아니니까 걱정 마. 어린애 내 땅이지만 물론 해나지 어른도 아니지만. 야 형님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 중2는 사실 김정한 밴드가 꽤 오래 전에 발표한 네네. 노래예요. 예예. 예. 이번에 창빈 군과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네네. 그 아이돌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네. 아 내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 작다고요? 예. 네. 한없이 작아지더만요. 어허. 예. 뭐 어떤 뭐, 부분에서요? 아, 네. 팬덤이 어마어마하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글로벌하니까. 네네네. 어 여기 뭐 국내에서 좀 활동하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 저도 뭐 형님 그 뮤비를 좀 봤는데 10대 학생들과 이제 즐겁게 이제 어울리는 모습이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예. 맞아요. 그땐 제가 그 어린 친구들이 그때도 이제 날이 쌀쌀한 추운 겨울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주 추운 날은 아니었고 그런데 너무 아침부터 와서 고생을 하는데 이게 거의 그 이제 그 공연 장면은 아주 밤늦게 체육관 같은 데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가 진짜 라이브를 해줬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어린이들이. 아,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김창완 완전, 아저씨가 진짜 해주니까. 오, 예. 완전 진짜 한바탕 놓은 거예요. 와호. 아 그러니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리액션이 그렇게 좋았구나. 그랬어요. 학생들이요. 네. 예.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젊은이 세대들이 이제 뭐 방송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요즘 이 젊은 세대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뭐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문득 예 말씀 올리는 건데. 아 이게 그게 이게 좀 말하기가. 네. 난처한 게 좋은 말을 해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네. 아, 저 뭐 할아버지 얘기 저 꼰대 얘기 뭐 이렇게 들을까 봐 제일 우선은 겁나요. 그런데 네. 그 친구들한테 꼭 해달라고 하면은 예. 이런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그 청춘의 무게를 느껴야죠.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네네. 근데 그걸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요. 그게 무슨 대단한 훈장같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 양쪽 극단으로 네네. 너무 청춘을 무겁게 여기거나 또 너무 청춘에 가볍게 행동하거나 네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핏 나왔는데 네네. 이런 말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이 형님의 청춘은 어땠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네네. 무거웠어요? 라이트했어요? 무거웠어요. 아주 묵직했어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청춘이 이제 뭐 어른들이 볼 때는 가장 발랄해야지 되는 시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른들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뭐 혼자 세상 무게 다진 것처럼. 근데 지금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그래갖고 막 얼마나 청춘을 즐길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그야말로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걸요. 아유 이건 책에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치부를 했으니까. 예예. 예. 그 상효 씨는 청춘은 어땠어요? 저는 조금 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뭐 한 중간 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밝잖아요 저렇게. 아니 웃음도 많고 또 사람도 즐겁게 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형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크하게 살지 말자. 오 예예. 예. 그건 맞아요. 네. 그 연습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사실 어디 가서 물어봐갖고 저는요 네. 학교에서 마치고 내려가면서 사춘기 때 네네. 어른들 잡고 왜 사세요? 이러고 묻고 다녔어요. 상열 형 같은 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예, 예, 예. 형 왜 살아요? 이랬다니까요. 와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공부나 열심히 해. 야 공부나 열심히 해. 그 제일 많이 들은 소리. 그러면 형님 그 청춘의 무게를 이제 내려놓은 게 뭐 때문에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렸죠. 아. 뭐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예예 예, 예. 과정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아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몰입해 있고 그리고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딴 거 아니고 그래. 예. 맞아. 예. 흔한 얘기 같지만 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니까 조금씩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는 생각은 최근에나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사를 몰랐죠. 아, 왜냐면 그 연예인들은 그 생활 패턴이 아침에 매일 에브리데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쉽지 않은 거죠. 20여 년 넘게. 아. 네. 근데 그게 절 잡아주었어요. 네. 그 아침 방송이 네. 저를 뭐 잡아줬고 감사를 일깨워줬고 그랬다고 봐요. 하, 감사를 네. 일깨워줬다. 그리고 진짜 흔한 것 같지만 진짜 귀한 말씀이 이렇게 훈장날에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꼰대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꼰대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게 슬퍼지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요즘에는요. 네. 젊은이도 사회에도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꼰대라는 게 세대 구분하는 말이 아니고. 아 그럼요. 예. 창의적이고 또 좀 도전적이고 이러한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뭐 고리타분하거나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 구분이라기보다는 어떤 태도 또 뭐. 또 지금 감사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감사할 줄 모르면 꼰대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예, 예. 그럼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자 이제 앞에서 내드렸던 이 퀴즈 예, 정답을 예, 확인 좀 해봐야죠. 산울림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말이죠. 한국 대중음악 명반으로도 선정된 1978년 나온 산울림의 2집 타이틀곡. 이 노래의 제목은 What? 무엇일까요? 1번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2번 내 마음에 홍단을 깔고 예 문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저 창환이 형님 목소리 엄청 듣고 싶거든요. 예 창환이 형님이 예 읽어주시죠. 네 정답 1번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아 오랜만에 듣는 아저씨 목소리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또 차미정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책 읽고 있는데 찌그러졌던 제 마음까지 펴지는 거 있죠. 언제나 포에버입니다. 창은 오빠 응원해요. 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럼요. 이게 형님 많은 분들이 듣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얼마예요 한 권에? 아, 네네. 18,000원쯤 되나? 그러니까 욕심이 자세히... 없으신 거야. 아, 그거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맞아요? 18,000원쯤 되나? 18,000원. 야. 돼요? 아니, 그리고 형님 또 중요한 게 아니, 그거 할인을 해주던데? 아, 할인도 되죠. 예, 얼마. 네네. 예, 얼마씩은 뭐 해줘요. 예, 어디 쓱 들어가면 예, 네. 좀 깎아주죠. 맞아요. 그리고 형님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다른 책에 비해서 글이 크네. 그러면 이게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어요, 형님.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인쇄하면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잠깐만 줘봐요. 아니, 책을 잘 아시나 보네. 아, 좀 알아요. 예. 그래? 상윤 씨도 책 나온 거 있어요? 예, 예전에 뭐 한번 예, 흉내 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야, 글 좀 키워봐 라고 했더니 형, 그러면 우리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안에 왜냐면 A4 용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글자가 커지면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렇게 한 책 있잖아요. 네네네. 그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돈 좀 아끼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또 뭐 낀 사람들 많으면 또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이 표지 이런 거 이렇게 두껍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럼 형 남는 게 없대니까요, 형님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 좀 팔랑팔랑한 걸로 해서 싸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거의 먹물값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 예. 요즘에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17,800원이네. 아, 17,800원. 178 좋다. 17800인데 여기 또 할인이 되니까. 아하. 할인 되는 거죠, 형님? 확실하죠? 예. 거짓부릉 하실 분이 아닌데. 아니죠. 네네. 여기 열혈 청취자라 우리 열혈님들이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열혈님들? 네네. 열혈님들은 저기 좀 할인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네. 열혈이들 우리 저 창환이 형님이 예 깎아 주신다고 하니까 예 민원 좀 올리십시오. 자, 퀴즈와 정답 창환이 형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자, 네. 정답은요. 내 마음에 주사를 깔고 감았지요. 네, 그죠? 야, 이 노래가 78년도에 이제 나온 노래니까 저는 이 그 LP를 정확히 그 인천 용현동 예 거기에서 이제 전축으로 들었거든요. 와, 저는 요거하고 그 바카라의 Yes I Can Boogie, 예 알그림의 For the Good Time 같이 들었거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은 이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앨범 자켓을 봤는데. 애기가 봤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분홍색이고 뭐 꽃그림이 있고 맞아요. 뒤에 오, 보니까 흑백 사진으로 삼형제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원, 투, 쓰리 이렇게 네. 계시고 장발로 어, 맞죠? 맞습니다. 네네. 아, 하긴 뭐 지선열 씨도 LP 세대죠. 네네. 음악 다방이 있고.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이 뭐 산울림 음악 뭐. 어디서 그 영향을 받으셨어요, 형님? 그건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외국에서 컴필레이션 앨범 이렇게 모든 앨범이 나오면서 네네. 거기서도 소개가 됐지만은 네네. 진짜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독창적인 사운드다 이런 어허. 평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영향이라면은 네네. 그때 이제 밴드들이 이제 비틀즈는 다 아니까 네네. 밴드 셋이 뭐 비틀즈 스타일이고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그 음악적인 내용은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독창적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뭐 많이 있었고 형제가 이해는 아마 네네.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허. 왜냐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어떤 팀 멤버 간에 상식이 음악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네네. 근데 형제들끼리 하다 보니까 그 상식조차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니까 이제 상식의 음악을 왜냐면 매너를 지키는 음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그것보다는 음악적으로 서로 이제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형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의 이 방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특히 형님 저도 뭐 음악을 좋아하지만 유럽에서 산울림하면 완전 평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뭐 요즘에 네. 와서 좀 예. 네. 그런 그 피드백이 왔을 때 어때요, 형님? 자랑스럽죠. 와. 네. 아 그리고 진짜 이게 나와서 46년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지금도 공연장에 가면 저희 데뷔 시절에 공연장에 왔던 분들이 지금도 오세요. 네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몇십 년 지킨다는 게 그게 되겠어요. 내 고향에 진짜 무슨 나무 한 그루도 그 지키기가 힘든데. 네네. 진짜 반 예, 반백년을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네네.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영광을 얻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형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오선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고향을 가도 여기 예전에 이 길이 있었는데 헛걸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창완 밴드 산울림은 예 그 자리에 계속 예 지키고 있잖아요. 아, 그럼 뭐.
저희가 지켰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지켜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네. 팬들의 그 의리도 있지만 그 팬들의 그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쭉 해오시면서 반평생 이상 이제 음악을 해오셨는데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사람인지라 아, 나 이건 이제 악기 놓을까? 노래 그만할까? 이랬던 적 없습니까? 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도요? 어. 와.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기타 연습을 어디, 얼만큼 하면은 좀 더 잘할까? 네네. 지금도 그래요. 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연주를 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럼요. 아. 그야말로 사나흘만 안 줘도 네네. 그 손이 알아요. 그러면 뭐 그때그때 이제 뭐 시간표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저 핑거가 놀이터에서 한 한 몇 시간 정도는 놀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뭐 기타 연습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해서 청취자분들 아 네. 김창완 씨가 그래도 지금도 노래 연습은 얼만큼 한데 악기 연습은 얼만큼 한데 아. 그때 그때 이제 다르겠지만요. 네. 아 그냥 찔끔찔끔 해요. 그렇게 뭐 몇 시간씩. 네네. 근데 진짜 그 연주가들은요. 네네. 대여섯 시간씩은 다 했어요. 와 지금도요. 네. 와. 저도 그냥 입이 떡 벌어지게들 연습합니다. 야. 실제로.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챔피언 벨트를 계속 예 메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럼요. 네네. 야 그리고 우리 윤의준 PD가 아침창 이 PD하던 시절에 주어들은 이제 얘기라고 하는데 밴드 잔나비 등등 평소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에게 동요를 만들어라.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애니버설 데뷔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나오기 전인데 애니버설을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어른 흉내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네. 뭔가 흉내낸 느낌이. 그래서 진짜 우리 노래를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동요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진짜 순수한 마음을 담아보겠다. 네네. 근데 듣자마자 다들 동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노래 같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노래는 아니고요. 저희의 또 다른 모습, 네, 저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후배 가수들한테 얘기하는 건요. 예. 뭐 나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노래를 발표할 거야. 예. 그 데뷔곡도 있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노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곡이 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순수한 세계에서 다시 한번 작업해봐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동요 작업을 해보라는 게. 네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뭐를 얻었냐면요. 예예. 어린 팬들을 얻은 게 아니고요. 저희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순수한 자기를 찾는데 한번 할애를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형님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 저 그냥 개인적인 예 이제 뭐 생각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만나도 예를 들어서 어쩌다 만났는데 반가운 노래, 불편하지 않은 노래 예. 이게 명곡인 것 같거든요. 예, 편가르기가 없는 노래. 아 그렇죠. 예예. 예. 그건 창완이 형님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빼죽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인장도 그 가시를 닫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요를 이제 가수지만 네. 7080 노래 뭐 이런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7080이라고 이름 붙이는 걸. 어떻게 그게 그 시절에 탄생해갖고 그 시절에 히트곡일 수는 있지만은 네네. 그게 어떻게 7080이겠는가. 아하. 또 거기다가 세대 구분까지 해서 7080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참 불편했어요. 아하, 노래에다가 너는 네. 개띠다 이런 게 별로라 이거죠. 그렇죠. 네네.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특집 스페셜 김창완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현정님, 창완이 아저씨 오늘 진짜 컨디션이 최상으로 보이셔요. 아침에 창완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책도 내시고 여러 뮤지션이랑 작업도 하시고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지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 인생의 롤 모델이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예, 우리 창완이 형님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예, 요 제목은 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요 제목은? 아, 이것도 네. 저기 그 아침창 가족 어떤 분이 네네. 사연을 보내 오셨는데, 네네. 뭐 매일매일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그러시길래 네네. 제가 그냥. 위로의 글로 적어드렸습니다. 예, 형님이 이제 마지막 곡으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예 산울림 예 노래가 있다고요? 글쎄 뭐 아침에 뭐 노래 골라봐갖고 이 시간에 뭐가 좋을지. 네네,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퇴근. 네. 혹시 지상윤 씨 그 저기 뭐 저기 비닐 장판에 딱정벌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희한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비닐장판의 예, 딱정벌레. 네. 그러면 추려서 벅스라이프네요. 네. 오, 야. 네. 귀한 노래입니다. 예.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형님 개인적으로 네. 예 밤에 한번 형님의 이 갑상선 이 타종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에러.